어떻게 보면 이제 영끌을 하게 된 거죠. 지금도 힘듭니다. 부러답게. 뿅. 뿅. 강남으로 가기. 질문을 하셔야죠. 네 가지 일을 한다. 서울에 정착해 살고 있는 서울낙이라고 합니다.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. 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 동생이 살고 있어요. 이제 요리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이제 요리를 끝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구매 대행 사업,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일본에서 물건을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제가 보내고 그 역할들을 제가 뭐 블로그를 통해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동생이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족 사업으로 식당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경험상 저기 이제 서쪽에다가 그 족발집을 하나 작게 족발집이요? 작게, 네. 작게 그런데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족발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족발을 하다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뭐 유통 그 다음에 자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알바 돌리는 거라든지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미리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뜻맞은 사람들끼리 이제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이제 족발집을 했다가 이제 뭐 한 1년 정도 넘게 했었다가 이제 엑시트를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약간 이제 반 협박식으로 야 이제 포토샵과 일러를 배워봐라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뭐 제 방에 들어가면 이제 모니터가 두 대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작업용이죠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포토샵이랑 일러를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크몽 뭐 숨고 이런 데 올려 가지고 소액으로 또 그것도 벌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지방에 조그만한 이제 제 법인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걸로 뭐 부동산 임대까지 하고 있습니다. 아유, 그럼 회사를 다니시면서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게 가능한지 사실 뭐 쉽진 않죠. 이게 사실 이제 누구에게나 24시간은 이제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9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육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뭐 주말을 시간을 쪼개거나 아니면 잠을 좀 덜 자거나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제 강동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태어난 곳은 이제 강남구였어요.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그 강남구가 그쪽이 원래 배추밭이었거든요. 배추밭이었는데 그쪽에 그때부터 이제 살던 곳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시절이 너무 좋아서 제 기억에 너무 좋아서 다행히도 너무 좋아서 아 그쪽에서 살고 싶다. 나중에라도 거기 살고 싶다. 근데 지금은 여력이 좀 안 될 수 있지만은 나중에 거기 살자라는 이제 일념하에 열심히 와이프도 설득시키고 저도 열심히 이제 엔잡러로 이제 역에서 가장 가까운 건 아무래도 출퇴근할 때 그게 가장 이제 도어 투 도어가 가장 중요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든 결국에는 그 중간에 로스되는 시간들을 조금 아까워하는 건데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회사까지 보통 30분 이내 갈 수 있다. 이게 가장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 회사가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었죠? 회사가 이제 강남역이고 집은 이제 암사역인데 암사역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암사역까지 5분 정도 걸리고 암사역에서 잠실까지 한 8분 정도 걸려요. 그리고 잠실역에서 강남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총 한 30분 이내에서 이제 출퇴근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2019년부터니까 19, 20, 21, 22, 23, 5년 차 됐습니다. 5년 전이면 2019년이면 서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매수 시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것보다 제가 이제 1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뭐 다들 신혼부부는 전세로 많이 시작하시잖아요. 그래서 17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전세로 들어갔고 19년도에 이제 전세가 끝나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전세를 연장을 할까 아니면은 뭐 살까 그 고민을 하던 찰나에 매수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끌을 하게 된 거죠. 뭐 지금도 힘듭니다. 그래도 그때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괜찮지 않았을까요? 아 그렇죠. 제가 뭐 이거는 당당하게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이제 주담대 요즘에 뭐 50년짜리도 나오고 뭐 40년짜리가 기본적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30년에 2.6% 고정금리. 와 2.6%. 2.6%는 빌라왕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거기 연루되신 건가요? 제가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서초동에 있었는데 서초동에 그런 한 7층짜리 이제 오피스텔형 빌라에 들어갔어요. 다세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정말 뭐 을구라고 하죠. 이제 그 대출도 없고 정말 이제 좋았는데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집이 이제 뭐 서초구청에 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임대인이 연락이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임대인이 뭐 500채 가지고 있는 뭐 사업가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뭐 설득은 했겠지만은 그래도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저는 이제 보증금 받고 나와서 아 안 되겠다 내 집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갈망이 확 올라가서 그 당시에 영끌 아닌 영끌 다
끌어모았습니다. 진짜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정착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감히 뭐라고 이게 뭐 보시는 분들께 뭐 첨언을 할 수 있겠냐 싶겠지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. 누구는 책을 좋아하고, 누구는 요리를 좋아하고, 누구는 뭐 여행을 좋아하고, 뭐 자전거를 좋아하고, 뭐 육아를 좋아하고,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을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걸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육아를 좋아해요. 육아 뭐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사실 힘들잖아요. 근데 육아를 좋아해요. 그러면은 육아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?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누구는 블로그로, 누구는 뭐 상품 리뷰로, 누구는 뭐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먼저 벤치마킹 해보시고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똑같이 따라하셔도 되고, 왜냐면 따라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당장 내일부터 해가지고 100원, 1000원, 만원 이렇게 생기진 않아요. 그냥 따라가면서 내가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더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, 내 자신이.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점점점점 이제 그 갭을 줄여나가시면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는 거죠. 그게 예를 들어 지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플랫폼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. 저도 모르다 보니까는.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시간이 없어, 너무 바빠,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방치하지 마시고,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?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밥 먹는 게 지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여행 가는 건 지칠 수 있어요. 근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. 근데 여행 가는 게 난 너무 좋아가지고 매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, 예를 들어 백패킹 잘 사는 법, 저는 모르겠어요. 백패킹 안 다녀가지고 백패킹 잘 사는 법이라든지, 백패킹에 맞는 뭐 자동차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, 나만의 노하우를 계속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.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자산이 되는 거고, 그거를 파시면 본인의 엔잡이 되는 순간이. 뭐 강의 많이 들으시지 마시고 유튜브나 아니면 책 보시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.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 준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뿅.